네. 비덴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뭐, 이거하고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또, 우리 기술 투자, 또, ATM 인베스트. 요렇게 이제 네 개만 보면 되죠. 요네 개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 고가 권역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 박스권 상단에서 한 번만에 돌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자체, 요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추천이 나가도 안 되고, 사도 안 되죠. 사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방송에 추천 나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밑에서 횡보를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상한가 봄이잖아요. 30%, 그 다음 봄 20%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무작정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런 거를 이제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요 뒤에 요게 큰, 요렇게가 이제 한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빵, 이렇게 이제 튀는 모습이 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흐름 이후에 이제 잔파동으로 옆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데, 요런 거는, 보면, 거래량 자체가 이제 요런 데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한 거래 월봉이 한 개였지만 거기 안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 뒤에서 뽑아내는 그림이 존재를 했고 그 밑에서 잡아가는 그림이 존재를 했는데 그러면 매물대를 보더라도 이런 매물대 요런 자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죠. 이제 5,000원 자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미세하게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잡으면, 이렇게 한 4,900원대? 요 정도 되겠어요. 여기가 밑에, 뭐랄까, 이제 가격에 대한 이격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 위에서 이제 뽑아내면서 봉이 한개 쳐졌는데, 여기는 앞에서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자리를 봐야겠죠. 그러면 흘러내려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를 잡으면 자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네요. 이 정도 이런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5,000원, 15,000원, 5,000원 이 가격 이격이 상당히 큰. 그리고 중간 자리를 한개더 잡아본다면 뭐요 정도 자리 이렇게. 그래서 10,000원대까지.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밑에 자리까지 하단까지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단까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죠? 5,000까지 지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왔지만 이 10,000대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자리입니다. 한 번만에 뚫어낼 수가 없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이런 건 오히려 10,000대 위로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가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뜬바닥이 형성됐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는 맞고 다시 한번더이 밑에 5,000원에 대한 이탈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다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일 비트코인이 1,500만 원 돌파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2,000만 원 터졌어요. 그럼 앞에 이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단은 지금 상당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왜냐, 여기 이제 뜬바닥 형태였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서도 지지가 잘안 되면서 밑으로 좀더 내려올 수 있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런 종목군을 건들면 큰일 난다. 오히려 지금 여기 투자 주의가 떠 있는 것만큼, 요거는 이미 개인 수급에 의한 개별 테마 중에, 순환매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방을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단 자체는 5,000원대 하단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다. 지금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빠집니다.